지금 오 하트가 지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세로라서 이쪽으로 좀만 보여주세요. 이거를 더 길게 잡으면 안 될까? 멀리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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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봐요. 다 들어와봐. 밀착, 오케이. 밀착. 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네. 들어와봐. 좌우로 밀착. 자, 땀으로 할게요. 오케이. 다 들어왔어요? 다 네. 그럼 인사하게. 아니야, 준비 안 들어왔어. 형, 좀 뭐. 들어갈게요.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둘, 셋, 넷, 비, UMB. 안녕하세요, UMB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앨범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 유. 와.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더 멀리 혹시 가능할까요? 이거 지금, 우리 그럼 어디다 걸어 놓을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잠깐만. 근데 나사 조이면 돼요. 나도 노력은 해봐야 돼. 아, 죄송해. 지금 제가 원샷. 와, 천분! 제가 원샷 받아요. 와우. 인스타 라이브인데 천분 처음 봐요. 뒤에 나 왼쪽에다 왼쪽에다 그 밑에. 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네 죄송해요 아직 저희가 보니까. 미흡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처음이고 여러분 그러면 소통 좀 해볼까요? 네 됐다. 네 됐네요. 네 소통했으니까. 네 여러분 모였죠? 네. 네. 네 저희 이제 발매됐는데 기분이 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태어난 기분! 아, 저희가 진짜, 정말 제 데뷔라는 걸 진짜 이제 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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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영씨. 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있구나. 어때요? 성화 어때요? 뭔가,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준비할 때는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맞아. 나오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난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를 빨리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와! 와 댓글 보면 데뷔 축하드려요. 안녕 호정 오빠 UMB 데뷔 축하합니다. 버스킹 수고했어요.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솔 씨 오늘도 저희가 또 한솔 씨 네. 소감. 네 진짜 이렇게 무사히 버스킹도 끝내고 이렇게 6시에 한솔 미쳐줘. 아 죄송합니다.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 음원 많이 들어주세요. 와 저희가 또 오늘 1시 3시 홍대와 신촌에서 공연을 했었죠. 버스킹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버스킹으로 데뷔를 한 건데 네 또 가까이서 또 팬분들 앞에서 이제 같이 첫 무대 보여드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응원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만나 뵈니까 저희한테 더 의미가 있었던 네, 데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솔 형이 앵글이 안 나오는데 좀만 더 이렇게 좀 안 될까요? 아, 진짜 이게 최소였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가까이? 네, 그러면은 기중이 앞에 한솔이 앉자. 그럼 좀 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형 원래 잘 앉아. 형 원래 잘 앉아. 그럼 되나? 오. 좋아. 좋다. 그래! 이 그림이다! 오케이. 이게 완전 체인이다, 여러분.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처음 아닌가요? 진짜 버스킹 처음인데, 네. 뭔가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고, 또 색다르워가지고 정말 기분 좋았어. 오늘 바지 안 터졌어요? 네, 바지가 헐렁거려가지고. 사실 나 너무 긴장했어요. 많이 터질까. 마르코도 어땠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어떻게 긴장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사람명들이. 근데 루코 형이 제 앞에서 엄청 막 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홍대에서 버스킹 하다가 제가 음악이 맞아. 멈췄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참 저희가 또 노련하게. 네. 그냥 무반주 라이브로 끝까지 했습니다. 네. 진짜 되게, 많이 좋아. 진짜 대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아세요? 저희가 인터넷을 봤는데, 그래도 기사로 또. 와. 네. 아, 진짜?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막, 와, 역시나 이제 열일이 있다, 뭐, 프로나,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화제가, 뭐, 다니는 곳마다 화제가 되네요, 저희가. 예. 여러분들의 큰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6시에 앨범 발매가 됐는데.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이따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비디오 아트쇼! 아트쇼! 예, 또 저희가 또 앨범을 또, 발매를 기념으로 해서. 네. 라이브로다가. 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뵈려고.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그만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뭐 많은 걸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트쇼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저기 잠깐 들어오면서 봤는데. 달라요. 그리고 또 저녁에. 네. 저녁에 또 뭐가 있죠, 호정씨? 저녁에요? 네. 그럴게요? 아트쇼 말고도 또 회식이. 있잖아요. 네? 회식이. 아 죄송합니다. 회식이라니요. 저 알아요. 뭐죠? 12시 5분인가요? 15분. 15분. 아 12시 15분. KBS. KBS에서 유일한 스케치북이 방송이 됩니다. 오늘 완전 UMB 데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빠짐없이 5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죠. 예. 오전에. 이렇게 또 저희가 여러분들과 다가가기 위해서 네.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많이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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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오빠들도 스밍하세요라고 왔는데 아, 저희들 네. 다 스밍하실 거죠? 네. 스밍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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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려고 해요, 벨소리. 방송하고 있었는데? 방송하고 있죠? 네, 이제 여러분씨 제발 좀 벨소리 바꿔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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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는 비밀로. 네. 여러분들도 스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 아마 지금 다들 들으시다 바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 이제 그만 인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노래 아, 싫은데? 왜 그럴까? 인사할 건데. 그럴까? 오, 그러면 이제 동무로 인사 한번 계속 하시고요. 저희는 스트리밍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의 또 네. 소중한 따끈따끈한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듣고 싶어서 네. 어차피 또 이따가도 많이 팬분들과 만나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여기까지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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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끄시고 스트리밍 다 하시면서 저희 비디오와 드시로비 다 준비할 테니까요. 이어서 이제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지금까지 Let's Get UMB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봐주세요. 태영 씨 가까이 인사해 주세요. 짜잔.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안녕. 바이.